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수학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경제수학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경제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수학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경제수학이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경제용어를 학습하고 경제활동 해석을 위한 수학 개념을 학습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미적분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니 열심히 해봅시다. 자, 먼저 단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원은 수와 경제생활, 두 번째 단원은 수혈과 금융, 세 번째 단원은 함수와 경제, 네 번째 단원은 미분과 경제인데요. 각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우리 거꾸로 4단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4단원 미분과 경제는 미분이 나오는 수2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수2의 학습이 필요하고 3단원 함수와 경제에서는 함수가 나오죠. 여기서 나온 함수는 고1 때 배운, 고1 때 수학에서 배운 그 함수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무시무시한 친구가 나오는데 부등식의 영역이란 게 나와요. 부등식의 영역 처음 들어봤죠? 자, 이 친구는 교육과정이 빠지면서 없어지게 됐는데 없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여러분의 선배님들이겠죠?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없앴는데 수리, 논술이나 이런 문제들에서 경제 관련 문제들을 보면 거의 다 부등식 영역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나타나게 됐고 자, 이 단어는 수혈과 금융. 수혈과 금융에서는 수혈이 나오기 때문에 수혈이 나오는 수원의 학습이 필요하고 여기서 특히 등비수열, 등비수열과 수열의 합,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리학계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원리학계를 주로 하는 단원이고 자, 이제 마지막 1단원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여기는 한 개가 있고 여기는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러면 느낌상 수학 경제생활에는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네 개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수학 경제생활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무시무시하게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네 가지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한번 수학 경제 생활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학 경제 생활 단어를 가보면 총 3개의 소단원, 경제지표, 환율, 세금 등이 있는데 경제지표는 경제활동을 분야별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라는 것으로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국민소득통계, 재고지수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검색해서 경제지표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해외여행, 무역 등에서 중요한 환율을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운영되기 위한 세금, 세금이란 단어 있으니까 차례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은 경제지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경제지표를 뭐라 했죠? 그렇죠. 경제활동을 분야별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라고 했죠. 통계. 여기서 통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통계의 무서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본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이는 통계 자료를 잘못 해석하면 거짓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A라는 친구는 용돈이 100% 증가했고 B라는 친구는 용돈이 50%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친구 용돈이 B 친구보다 더 많아졌을까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A라는 친구의 용돈이 만 원이었고 B라는 친구의 용돈이 15,000원이었다고 합시다. 15,000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100% 늘었으니까 용돈이 2만 원이 될 거고 B라는 친구는 50% 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22,500원이 되겠죠. 즉 누가 더 커요? B라는 친구의 용돈이 여전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일부분만을 알려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통계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 자료의 해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확한 경제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경제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경제 수학을 배워볼 거고 인터넷에 통계의 거짓말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그 통계로 인해 사람들이 속게 된 많은 사례들이 나오니까 한번 심심할 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페이지 경제지표 첫 단원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연산. 연산에는 사칙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 있고 사칙연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무엇을 먼저 한가요?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죠. 예를 들어 5 더하기 4 곱하기 3을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더하기를 먼저 하나요? 곱하기를 먼저 하나요? 그렇죠. 곱하기를 먼저 해서 12를 계산하고 여기다 5를 더해서 17이라는 우리가 답을 이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기네요. 왜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자, 선생님이 그 이유를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곱하기는 더하기를 추가한 것인데요. 여기서 4 곱하기 3의 의미가 뭐죠? 4 곱하기 3은? 그렇죠. 4를 3번 넣은 거를 우리가 축약해서 간단히 곱하기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은 요거랑 똑같습니다. 4 곱하기 3이 4를 3번 넣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계산하고 이 친구를 계산해서 우리가 17이라는 값을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곱하기와 지수가 있어요. 곱하기와 지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지수를 먼저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지수란 친구 어때요? 곱하기를 축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5의 세제곱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고를 세 번 고백했다. 이 친구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뭐 5에 세 제곱 있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곱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5의 세 제곱을 먼저 해줘서 어떻게 되죠? 이게 125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죠? 375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의 순서는 이 바로 축약 이게 이거랑 관련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칭 연산은 역연산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 역연산은 나중에 배울 환율 단어에서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잘 다 알고 있듯이 더하기와 빼기는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고 곱하기와 나누기 이 친구들도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예를 들어 5 빼기 2는 뭐죠? 그렇죠.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고 3 나누기 4는 뭐죠? 그렇죠. 3에다가 4의 역수인 4분의 1을 곱한 거와 같죠.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수학에 나오는 수는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한 단위를 사용해야지 불편함이 없고 시각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경제수학에서는 주로 조라는 단위를 사용할 겁니다. 조, 엄청난 숫자죠. 예를 들어 책에 있는 아래 숫자를 봐봅시다. 자, 내 돈이 아닌 이상 생각만 보기만 해도 불편해요. 내 돈이었으면 불편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런 단위를 쓰니까 어때요? 상당히 보기 쉽고 깔끔하죠. 단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단위 연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 책에 나온 단위 연습 해봅시다. 자, 3.2천원이라는 건데요. 3.2천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천원이 3.2개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천원이 3개 있고 더하기 0.2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3,200원이라는 소리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 실제로 요즘 식당 가면 많이 볼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김치볶음밥을 먹으러 왔는데 김치볶음밥이 메뉴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김밥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선생님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당연히 선생님은 단위를 만 원만 써왔는데 당연히 단위가 만 원이니까 생각해서 김치볶음밥이 32,000원, 김밥이 15,000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그래서 너무 비싸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메뉴판 위에 단위가 1,000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아주 행복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단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자, 275 100만원 이 말은 뭐라고요? 100만원이 275개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2억 7,500만원이 되겠죠. 3,4,5,6 자, 이래 되겠죠. 와, 생각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너무 크죠?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75 1,000만원을 봅시다. 275 1,000만원 이 말은 또 뭐죠? 그렇죠. 1,000만원이 275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27억이란 소리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겠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니까 이래 되겠죠. 와, 상당하단 수 상당하단 걸 할 수 있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엄청난 표가 있는데요. 자, 이 표는 2016년 12대 분야별 예산표입니다. 표를 보면 추경 예산이란 것이 나오는데요. 추경 예산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갑시다. 자, 추경 예산이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 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추경 예산 기사가 자주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을 때 검색해 본 결과 코로나 추경이 11조 7천억 원이라 하네요. 와, 엄청나죠. 이는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117천억 원 여기도 쓸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우리가 이제 표로 돌아가 봅시다. 자, 표에서 보건, 복지, 고용 비용을 보면 본 예산이 115.7, 추경 예산이 120.4로 약 얼마 증가했죠? 그렇죠. 4.7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4.7이면 우리가 작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 증가 안 했다. 그런데 단위가 뭐죠? 그렇죠. 단위가 조죠. 조. 조원이죠. 그래요. 약 얼마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4조 7천억 원. 4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표를 좀 봐봅시다, 여러분. 표를 봐보니까 표들에 나온 숫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숫자가 나타나 있죠. 이건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 6을 봐봐요. 6을 6이라 쓰지 6점이라 쓴 거, 6.0이라 쓴 거 본 적 있으세요? 왜 쓰지 않잖아요. 이거는 무슨 걸, 뭘 의미하냐면 소수 첫 번째까지만 썼단 말은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6.0이란 것은 5.95 이상, 5.95 이상 6.05 미만에 있는 숫자를 그냥 6.0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모두 근사값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숫자들 모두 근사값. 아시겠죠? 자, 우리 환경에서 한번 봐볼까요? 환경에서 봐보면 A의 값이 6.8, C의 값이 6.8. 따라서 이 식에 대비해보면 이 값이 뭐가 나와야겠어요? 당연히 0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0이 안 나왔죠. 이제 그 이유 여러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계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이 시계 왜 틀린 게 있냐면, 봐보면 이 단위에 뭐가 나왔죠? 퍼센트가 있죠.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증감률에 모두 곱하기 100을 다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수학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틀린 것도 찾아낼 수 있고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예제 1번을 봐봅시다. 자, 예제 1번은 다음과 같은 수와 기호를 가지고 있다 하자. 이때 이 두 가지 활동을 해보라 이건데, 물론 밑에 답이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답은 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경우수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도 굴림껌 다양한 답들 한번 이끌어 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구한 답을 하나 써줄게요. 자, 선생님은 1번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두 개 연산을 했으니까 9 곱하기 9, 우선 한 개 썼죠. 빼기 8 하면 어떻게 된가요? 그죠, 73이란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치 연산을 모두 사용하여 두 자리 짝수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 더하기 7 나누기 3. 자, 현재까지 연산 두 개 썼죠. 그리고 값이 얼마죠? 그죠? 4라는 거 할 수 있죠. 3가요? 4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빼기 1. 그러면 연산 선생님 모두 4개를 사용이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죠? 두 자리 짝수 12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경제 수학이 뭔지와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단원은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용어 이런 것이 나올 건데, 그런 용어도 여러분이 다 경제 수학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열심히 외워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오는 게 좀 더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존 해왔던 것보다는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